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의 사원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등록은요, 기본사항 탭, 부양가족명세 탭, 추가사항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원등록 메뉴에서 입력된 자료는요,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사용됩니다. 사원등록 메뉴는 입사 시 제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참조해서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메뉴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의 사원등록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관리 사원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 관리는 상용직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메뉴입니다. 자, 사원등록 메뉴로 들어가시면 세 개의 탭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기본사항, 부양가족명세, 추가사항. 추가사항은 현재 시험 보실 때 시험법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원번호 입력하고 성명을 입력합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1번을 선택하고 입력하시는 거고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보고 입력합니다. 자, 오른쪽에 기본사항 탭을 보시면 입사연월일을 입력하고요. 내국인, 외국인 선택하는 거고, 국적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내국인은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 입력하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요. 좌측에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우측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자, 이거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피거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근로 적용은 그 피과세 해당되는 근로 제공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일반은 월 100만 원 피과세고요. 그 다음 온양 외양어선은 월 300만 원 피과세, 건설은 월 300만 원 피과세 되어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외 근로 제공이 있을 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 사무직을 결정하는 건데요. 기본값이 부로 되어 있으므로 생산직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기본값이 보시면 이렇게 부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직일 때만 열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 있죠? 야간 근로. 생산직으로 바꾸고,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이 있을 때, 그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이 부분을 열로 바꿔줍니다. 그래야 비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급여자료 입력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급여자료 입력하고 관계돼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국민연금 기준소득올액,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표준보수올액,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보수올액은 공단에 신고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올액, 건강보험료 표준보수올액,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보수올액을 입력하면 납부액이 자동으로 급여자료 입력에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퇴사연월일이 있는데요.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해당 연월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는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갖다가 입력하시는 것으로서 주민번호를 넣으면 자동으로 나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이면 본인 공제가 되는 건데, 본인이 아닐 때는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을 등록하고자 할 때, 직계존속을 만약에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직계존속. 이런 식으로 이름 써주시고, 주민번호가 있으면 주민번호 넣어주시고요. 주민번호를 넣으면 나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임의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이가 나오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면 1번부터 7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다음부터는 추가 공제 해당되는 경우에 선택하는 겁니다. 추가 공제. 예,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추가 공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세액 공제 파트에서 잔여 세액 공제와 관계되는 거 있으면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이탁 관계 부분에서는요, 이탁 관계란에서 F2를 눌러서 해당되는 관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보면서 입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 아들 부양가족은요, 이론에서 공부했듯이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비속, 입양자 포함해서,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런 사람만 넣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만 넣는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은 넣으면 안 돼요. 예. 그 기본공제 이론편에서 했던 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여기다 넣어주고, 그 사람들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기본공제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면, 기본공제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말은,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연령하고 소득금액, 즉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다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걸 만족해야 되죠. 소득금액은 또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총 9배가 500만 원 이하, 즉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일 때, 그럴 때 요건을 만족하는 건데요. 그 요건을 만족하면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공제가 150만 원 1인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해당되는 것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예, 교재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세무의뢰 사원등록 매뉴에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원번호 101번 이명수부터 등록해 보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내국인만 나오고 있으므로 1번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자, 주민번호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세대주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부양가족 명세의 이 자리를 말합니다. 세대주. 부양가족 명세입니다. 예. 세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세대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본값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사항에 입사년월일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사무직이라고 되어 있죠. 사무직은 9번에서 결정하는 건데 기본값이 사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직 여부가 부니까 생산직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예. 기본값이 사무직으로 되어 있음. 지문에 제시된 것만 가지고 입력하는 것이므로 추가 사항이 더 없으므로 주소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명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시험 보실 때 문제가 지금 교재 있는 거 타입으로 내므로 사원등록 문제가 이렇게 하시고 부양가족 명세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더 제시되면 더 입력하시는 겁니다. 일단 본인 이명수는 자동으로 나이가 51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추가공제 해당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장애인, 분여자부터 장애인까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장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거든요. 그래서 2번으로 입력합니다. 연말 관계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거 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거 주민번호는 이제 좌측에다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나머지는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나이 나오고요. 장모는 무직이고 소득이 없으므로, 장모가 직계 존속이므로 연령하고 소득 금액을 따지는 건데, 연령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60세 이상 만족하시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없으므로 예, 기본공제 됩니다. 네, 그럴 때 4번 선택합니다. 예, 자동으로 예, 경로 우대에 체크가 됐습니다. 예, 경로 우대 70세 이상이죠. 예, 추가 공제 나이 보고 자동 체크됐습니다. 예, 주민번호를 넣었기 때문에 나이가 나오고 그 나이 보고 자동으로 체크된 건데요. 예,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알아서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탁 관계에서 F2를 눌러서 예, 선택합니다. 이탁 관계는 시험 보실 때 채점 대상이 아니므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학습할 때는 원칙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갑니다. 배우자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 넣으시고요. 배우자 소득 금액만 따지는 거죠? 배우자는 연령을 따지지 않는다. 소득 금액만 따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 소득 20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가로에 종합 과세 대상 아님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분리 과세라는 뜻이죠. 분리 과세. 분리 과세는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제외시키는 것이므로 배우자는 소득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그러는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이거요. 분리과세.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죠. 단 이제 급여소득만 있을 때는, 즉 근로소득만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그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그러면 공제된다라고 돼 있죠. 이게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150만 원 이하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소득금액 따질 때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단그 소득금액에 비과세 분리과세 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소득 금액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론하고 실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자, 추가 공제 사항이 있으면 처리하는데 없으므로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탁광고에서 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남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장남은요 보시면 대학생 장애인 소득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만약에 아니라면 장남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령이 20세 이하 되는데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장남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한해서 추가공제가 되는 건데 추가공제에게 장애인을 기본공제 선택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가 됩니다. 데이터 관계에서 자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남 보겠습니다. 차남은 16세고요. 중학생이고 소득이 없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부분을 보면요. 자녀세액 공제 부분은 아래쪽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가 20세 이하인 자녀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 차남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맞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 한해서 추가 공제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 세액 공제 해당자가 됩니다.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제를 보겠습니다. 박처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제는 이제 배우자의 형제자매죠. 부양가족의 직계존속 배우자 것까지 다 넣으시는 거고, 이렇게요. 본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그러니까 형제자매도 본인의 형제자매 넣는 게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따라서 처제도 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일단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불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해당이 되면 여기서 선택해 주시고. 처제는 33세고요. 장애인으로 돼 있고 종합과세 대상 이자 소득 금액 300만 원 있다.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할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있다고 그랬으므로 앞에 배우자하고도 달라요. 이게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처제는 장애인이어서 나이 제한은 없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아니라면 또 나이 제한이 또 걸려요. 장애인이어서 나이 제한은 없는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므로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이제 불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입력해야 될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입양자 이렇게 포함해서요. 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 자, 이런 사람들 거 자료를 있으면 입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본공제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이렇게 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혹시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는 그 추가공제란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여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남의 부양가족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사항으로 바꾸시고, 장하남 제시된 자료만 입력합니다. 사무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값이 사무직이죠. 9번 보시면 부라고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세대주 부양가족 명세 세대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배우자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보면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90만 원 있다. 소득 금액이 90만 원 있다고 했으므로 100만 원 이하입니다. 공개됩니다. 자, 추가 공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자녀 넣어보겠습니다. 자, 자녀 두명 보시면 15세, 21세, 15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세는 장길수 이렇게 되어 있고, 21살, 그 다음에 15세 장길규, 15세 장길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길수 21살, 장길규 15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길수는 대학 휴학, 군입대, 별거 소득 없음.
단길 교훈은 고등학생 소득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길 수는요, 21세 장길 수는 연령이 21살이므로 20세 이하만 공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계 비속은 나이하고 소득 금액 따지는데 나이에서 걸렸습니다. 연령에서 걸렸으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길교훈은 공제 대상이죠. 이렇게 20세 이하로. 자, 그리고 자녀. 그다음 6세 이하가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부로 하셔야 됩니다. 6세 이하는 뭐냐면 6세 이하 다자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6세 이하여야 돼요.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세액공제 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해당 사항이 없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장길수 군입대해서 공제 안 되는 게 아니고 군입대해도 공제돼요. 예. 직계 비속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공제됩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장길수가 안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모친을 넣어보겠습니다. 모친 이정미 65세 공개되죠?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모 나와 있죠? 장모 박영희.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므로 2번으로 선택하시고, 62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이 만족하고요.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였으나 해당 연도 4월 3일 치료 완료됨. 소득 없음. 예, 중증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치료가 완료됐다라고 그랬죠? 예, 4월 3일자로 치료가 완료됐음. 자, 이렇게 장애인이 치료가 완료됐을 때 치료 전날로 따집니다. 그래서 4월 1일까지는 장애인이었죠. 치료 전날로 따지므로 올해는 장애인으로 처리해줘요. 단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예. 올해에는 장애인으로 처리해줍니다. 올해는 장애 치유가 된 자는 장애 치유 전날로 따지므로 장애 치유 전날이 단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 4월 2일이 단기에 해당되잖아요. 예, 장애인으로 처리해줍니다. 예, 그래서 장모님은 이제 장애인 처리가 가능하고요.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되고 장애인도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하시면 장애인에다가 열어해 주시고, 여기서 장애인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장애인이 체크됩니다. 이 부분은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60세 이상 장애인 중에. 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원을 넣어보겠습니다. 김현식입니다. 자, 입사일 넣어볼게요. 2015년 3월 2일이고요. 사무직은 9번에서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명세 클릭하셔서 세대주 보시고 나머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배우자 이은정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이은정 43세. 해당 연도 급여 총액이 330만 원 있음 이렇게 돼서 330만 원입니다. 예. 그 숫자 330만 원이, 급여 총액,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공제가 됩니다. 자, 처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장남, 장녀,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미리 선택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제 빠른 입력을 위해서요. 이렇게 하고 옆에다도 처리를 미리 하겠습니다. 예.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다 넣어놓고 이렇게 나머지만 이렇게 수정하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가족이 좀 많죠. 예. 자, 그럼 배우자 이게 됐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장남 장녀 보시죠. 장남 김일남, 장녀 김일순, 18세 15세, 장남 고등학생, 장녀 중학생. 일용 근로자로서 장남 일당 10만 원, 60일간의 소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일용 근로소득이죠. 예.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죠. 소득 금액 따질 때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장녀 자동으로 20세 이하죠. 예. 15세니까 이렇게 되고. 자녀의 20세 이하 체크되면 20세 이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예, 그 다음에 6세 이하 이쪽은 아니니까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친, 모친 보겠습니다. 예, 부친 76세, 모친 70세. 주거 형평상 별거 중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거 형평상 별거를 해도 예, 국내에 살고 계시면 예, 모실 수 있는 것이므로 예, 공제 요건이 되면 공제됩니다. 두분다 공제 요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60세 이상, 60세 이상 이렇게 처리하시고, 네, 그 다음에 예, 경로우대가 70세죠. 예, 70세 해당이 되므로 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생 보겠습니다. 김도영. 동생은 공제 대상자가 아니네요. 예. 예, 40세. 나이를 만족하지 않네요. 연령을. 예, 처제 보겠습니다. 예, 처제도 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 거죠. 장애인 나이를 안 따진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김성실 사원을 보겠습니다. 김성실입니다. 예, 주민번호 나와 있음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아, 주민번호가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2자로 시작되죠? 예, 여성 근로자입니다. 여성, 여성임. 자, 그 다음에 생산직 세대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산직 여부에 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본값이 세대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김성실의 종합소득 금액 합계가 3천만 원 이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가 나온 거는 이제 부녀자 세액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녀자 소득 공제 때문에 부녀자 소득공제 요건이 되려면 배우자가 있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제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현재 여성 근로자이고요. 여성 근로자들은 여성에 한해서 여성 근로자들은 여성에 한해서 이렇게 이자 보면 여성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 한해서 부녀자 예,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받으려면 거기 나온 대로 종합소득금액 그거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3천만 원 이하거든요. 이거 만족된다면 첫 번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이때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세대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김성실 그 사원은요, 배우자가 있으므로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나부시. 배우자 나부실은 대학원생이며 해당 연도 복권 당첨금 2천만 원 있음. 이혼 소송 중. 이혼 소송 중은 아직 이혼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건만 만족하면 공제되는 건데, 배우자는 소득 금액을 따집니다. 복권 당첨금, 이게 복권 있죠?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잖아요. 무조건 분리과세. 따라서 소득 금액 따질 때 제시키는 것이므로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3명을 보겠습니다. 나철수, 나일수, 나영이. 18세, 10세, 5세고. 나영이는 입양했다라고 되어 있죠? 20세 이하, 20세 이하, 20세 이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세액 공제 3명 다 해당이 되고요. 6세 이하 이내가 나영이고, 입양했다고 그랬으니까, 입양까지 이렇게 추가 세액 공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최순. 72세 아버지 무직 소득 없음. 공제됩니다. 경로우대 추가 공제되죠. 어머니 64세, 장애인, 8월 20일 사망, 소득 없음. 사망자는 사망 전날로 따지므로 올해는 공제가 됩니다. 내년에 안 되겠죠. 사망자는 사망 전날로 따짐. 장애인은 장애 추유 전날로 따지는 거고, 사망자는 사망 전날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그의 장애인 처리가 되고, 사망자는 그의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요거 만족하면. 어머님이 장애인이라고 그랬고, 또 64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요.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장애인에 이렇게 추가 처리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지영 보겠습니다. 최지영 보시면 세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대원이니까 세대원으로 바꿔야 돼요. 세대원으로 바꾸는 자리는 부양가족 명세에서 바꿉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요. 입사 연월일을 넣고, 자, 생산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열옥 선택합니다. 9번에서. 자,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장애인. 장애인 추가 공제, 여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이동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녀자도 되죠. 김성실처럼 부녀자도 됩니다. 최지영도. 최지영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으므로 제가 쭉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고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번호가 있을 경우 시험 시에 이렇게 미리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입력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이동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결손금 2천만 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 1200만 원 있다고 그랬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지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 공제가 되는데,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금 마이너스 난 거거든요. 2천만 원에 그다음 기타 소득 금액 1200만 원 하면 이게 합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80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은 지금 마이너스죠. 공제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돼 있는데, 아들, 딸은 20세 이하, 그리고 소득 없고 초등학생이고 미취학이라고 돼 있죠. 그럼 20세 이하고 자녀 쪽에 이렇게 되죠. 나이가 6세 이하는 아니므로 여기다 체크하시면 안 돼요. 6세 이하면 여기다 또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 4번 선택하면 자녀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주민번호 안 넣으면 4번 선택하면 자녀하고 6세 이하 이렇게 체크가 돼요. 주민번호 넣으면은 이 나이를 보고 얘가 6세 이하 체크 안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생 채민인데요. 채민이 기타 소득, 문외 창작 소득 3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외 창작 소득 3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기타 소득이니까 소득 금액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기타 소득의 문외 창작 소득은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계산하는데, 문외 창작 소득의 필요 경비가 80%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50만 원에서 350만 원 곱하기 80%, 이게 필요 경비로 처리가 돼요. 자, 이거 빼면 70만 원이기 때문에요. 공제 대상이 되죠. 자, 동생은 지금 여동생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자가 있잖아요. 여동생이니까. 매라고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할머니, 아버지 보겠습니다. 할머니 직계 존속입니다. 아버지도 직계 존속이시고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죠. 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아버지는 64세. 미국에 있을 경우 국외에 있기 때문에 부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할머니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만족하시는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되므로 공제받을 수가 없음.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직계존속이 부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직계존속은 그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국내에 거주를 하셔야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3번 문제처럼 주거형평상 별거 중임 이렇게 해도 이제 공제되는 건데, 단 국내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처럼 미국에 거주하면 미국까지 가서 부양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주거 형평상 별거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별거는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별거를 해야지 부양하고 있겠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원래 주민등록등본상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만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건데, 부모님은요. 단 이제 어쩔 수 없이 별거하고 있다면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외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